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암호화폐 수익 보상 서비스를 내세운 코인원 노드의 확대 개편과 코인원 노드 2.0 페이지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코인원 노드 모바일 앱에 암호화폐 스테이킹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중 처음으로 선보인 기능입니다. 또한 코인원 노드 2.0과 코스모스의 아톰을 통해 암호화폐 위임도 가능한데요. 아톰의 경우 코스모스 블록체인 정책상 연간 7%에서 20%의 위임 보상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코인원 노드에서 위임 가능한 암호화폐는 테조스, 아톰입니다. 추후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을 채택하는 다른 암호화폐도 추가될 계획입니다. 테조스의 경우 스스로 진화하는 위임 지분 증명 방식의 3세대 프로토콜 블록체인입니다. 베이킹이라 불리는 채굴 과정을 통해 블록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베이킹은 테조스 블록체인에서 블록을 형성하는 채굴 과정을 말하며 1만 테조스 이상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노드에 한해 이 블록 형성 권한이 부여됩니다. 코인원 거래소에 테조스를 보유한 회원들은 코인원에 위임한 암호화폐에 대한 보상 수익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